어제 12월 3일 총 14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. 그 중에 한 명은 해외 입국 관련이고요. 나머지 국내 확진자가 13명이었습니다. 10명은 새소망교회 관련입니다. 그리고 익산에서의 그 3명은 2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, 또 한 명은 그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고요.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접촉자는 없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감염 경로 조사 중입니다. 개인적으로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지금 현재 기독교를 포함해서 우리 종교계가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구성원이 사회 속에서 다양할수록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대부분의 종교계는 다양한 직업군들로 또 수많은 가정의 구성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. 지금 현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는 내용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.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거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단계 조정으로는 소모임 억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. 개개인이 지금 현 상황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